뭐야, 너 어디야? 네, 저 식당인데요. 식당? 조용한 데로 가. 어디 식당에서 전화를 받고 있어? 아, 조용한데요. 네, 조용한 데 가. 지금 식당 밖에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식당 밖이어도 이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 예, 맞습니다. 아이, 답답하네, 정말. 아, 아까 경진님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근데 컴퓨터가 네. 안 켜진대. 아, 그래요? 할 수 없지. 잠깐 이야기인데요. 이거 저 혹시 또 방송 사고 있습니까? 어, 당연하지. 아, 그래요? 저 방송 사고 한번 냅니까? 안 돼. 방송 전지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한번. 안 돼. 근데 여기는 네, 심의위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어요. 여기는 내가 방 만든 거라서. 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 제가 그럼 지금 사투리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표준 말로 잘 하겠습니다. 그 표준 말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면 예? 예? 카톡에 들어있는 화면을 볼 수는 있어? 어, 잠시만요. 그러면 내가 사진으로라도 보여줄게. 어, 아니, 잠시만요. 전 차트를 보면 돼요. 지금 스피커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카톡에 들어와서 요거 방송을 볼 수 있어? 아, 그거 동시에 안 되지 않아요? 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띄워줄게. 네. 자, 봐봐. 자,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차트를 띄워놓고, 네. 지금 이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읊어봐. 차트를 한번 분석해봐. 아, 뭐, 이게 일봉인가요? 어. 네,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여기 살짝 이렇게 가려야겠다. 어떠한 지지선을 따라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우상의 그림이었지만, 작게 봤을 때는 잔잔한 파동이 이어지면서 큰 상승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맞아가지고 추세선 상단만 맞으면 자꾸 내려오고 조정을 받고 밑에서 다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고 전고점 찍고서 지금 도로 내려온 그림인 거잖아?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음 흐름요? 지금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손절 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일단 그 제가 지금 색깔이 잘 좀 이게 검은색 이평선인가? 검은색 이평선까지는 일단 그냥 좀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추세가 너무 계속 제가 예전에 은학령님이 그랬는데 이게 추세가 너무 계속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제가 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추세는 추세니까 일단 가정을 지키면서 저 아래 저항선까지는 아래 지지선까지는 일단 예 그때쯤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볼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한번 손절을 하고 이제 네. 아래 이제 검은색 지지선 이평선 부근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거기나 혹은 아래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 예, 네, 그때까지는 일단 지지를 한번 저기서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아? 아니면은 전저점은 유지를 할 것 같아? 전저점이요? 아, 전저요? 전저점 깨고 밑으로 확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근데 지금, 저기, 그 앞에 보면, 지금 한번, 만약에 제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대 양봉이, 그 앞에 비슷한, 지금 종가랑 비슷한 장대 양봉에 있는 부분 보면, 그 전 할게요. 전저점이니까요. 거의 전저점이고 종가 양봉의 가운데를 깨지 않았기 한 50% 정도 라인을 깨지 않아서 지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 부근 때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절대 근데 풀매수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비중을 여기에 10만 들어간다 했을 때 한 5%나 5%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차 매수? 1차 매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추세 상단까지 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추세 상단요?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가지 않을까요? 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까지 저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알았어, 의견 잘 들었어. 빠이빠이. 끊었고요. 잠깐만. 그렇게 하고 예, 경진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게요. 예, 유루망님입니다. 네, 컴퓨터 켜졌어요? 네, 켰어요. 네, 한번 봐주시죠. 어떤 상태인지. 전 차트의 방향, 우상향 방향이고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같이 하락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5일선, 21선이 색깔이 5일선이 이게 여기 이거 핑크색 요거고요. 21선이 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정렬 방향에서 하향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을 깨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내려오고 있나? 조정을 받고서 지금 요만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네, 내려와 있고 하지만 지금 딱 전자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 혹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즘 지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전 솔직히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아, 지금 지수를 따라서 여기까지는 한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그러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의 흐름은 그래도 추세선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추세선 깨지 않고서 이렇게 찍고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반등 이루어지면서 네. 계속 이 자체를 보면은 상향을 할 것 같아요. 전자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향을 돌아가서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채팅하고 계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의견을 한번 적으세요. 이 종목의 지금 차트 흐름이 향후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지금 제가 이거 완전 프로 유출러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거 지금 방송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종목을 까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의견들 한번 줘보시죠.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의견을 한번 적으세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예, 히라님도 비슷한 의견이시고 올라갈 것 같은데 예, 121선을 한번 만나고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 음봉이 거래량이 적은데 예, 하락폭이 크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예,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수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예, 요 종목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본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날짜까지 다 같이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코스닥 지수 흐름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벤처붐이에요. 벤처붐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폭등을 했다가 도로 내려갔다가 저점 찍고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그동안에 흘러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아 잠깐 전화 중이네. 잠깐만요. 전화 끊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와이프가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걸 빌미삼아 전화 자주 해야겠다. 재밌네. 지금 이건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월봉 그림과 주봉 그림이 같은 상황이에요. 예, 월봉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월봉이 지금 요렇게 코스닥 그 벤처붐 찍고 2005년 정도에 한번 저점 찍었다가 2009년 정도에 저점을 한번 찍고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선을 깨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만고만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 다시 조정을 받고 2018년 들어서 갑자기 튀었었죠.
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 그냥 뭐 주식이라는 게뭐 여기는 좀 왜곡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갑니까? 이런 거 없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렇게 뭐 가상화폐급에 이런 벤처 붐이 불지 않고서는 뭐 이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의미가 없죠? 실질적인 거래량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올랐고 다시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 선이 750선입니다. 750선인데 주봉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지수까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흐름이거든요. 예, 지수상 650선이에요. 이 추세가 650선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650에서 660선까지는 내릴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내린다면 아까 그 희준이가 생각한 거랑 판단했던 그림이랑 같이 얘가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예, 분명히 얘도 여기 단기 급등했다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내린다고 하면 650선 그리고 아까 그 유루맘님 분석처럼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또 희준이 분석처럼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아직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인데요. 650선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간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짧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기적인 추세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시장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요겁니다. 요거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PBR이죠. 그 청산 가치에 대해서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을 종목에 대입한 게 아니라 지수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고 이제 그 지수에 따른 PBR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식 이제 종목들이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겠죠. 자산이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PBR은 요렇게, 이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한 겁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시장 가치 자체, 회사들이 그냥 돈값 먹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늘고 있다. 그 자산 가치에 맞춰서 비슷비슷하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다. 단기 급등하면 조정을 받고, 단기 급등하면 조정을 받고, 서서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받고, 이 PBR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올라온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니 다시 조정을 받는다. 이런 현상을 지난 10년간, 20년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2005년에 사가지고 주식 종목을 만약에 망하지 않는 종목을 만약에 샀다고 치자고요. 그래 삼성전자라고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안 망했죠?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삼성전자 종목 어디 갔어? 삼성전자를 띄워볼까?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띄워야 돼? 지금 지수를 띄워놔가지고 여튼 삼성전자랑 얘랑 비슷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지수도 같이 상승을 했을 거다. 코스닥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조차도 이게 해소될 수 있는 요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 세계적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해서 순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지수가 상승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 차트를 꾸준하게 그릴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희망회로를 돌려드린 이유는 물론 저희가 운영하는 종목들, 뭐 무료방도 그렇고 유료방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그냥 막 3년, 4년 그냥 기다리세요. 상패가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 지수가 빠지는 대로 같이 빠져서 660, 600, 550, 500 이런 식으로 빠져서 코스닥 시장이 다 그냥 뭐 그냥 제로의 수렴이 될 정도로 그냥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좌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해서 순자산 가치를 증가하는 그 속도만 따라가더라도 지금 제가 예상하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1차적으로는 천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천인데 얘가 요거를 요렇게 돌파해서 나온다면 지금 뭐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큰 추세로 이거 정확하게 좀 그려볼까요? 큰 추세로 그렸을 때 요 정도의 흐름까지 15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한테 그 지수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었죠? 예, 코스닥 지수는 1200선까지는 일단 가야 되고 1500선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겁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예, 지금 희망회로 돌리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단기 급등이 있으면은 그만큼 또 조정을 받고 또 내려오는 거고 단기 급락이 있으면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급락이 맞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줬어요. 이때 당시 한번 불장이 있었죠. 예, 한동안 또 신났었잖아요. 지금 뭐 연달아서 일주일 넘게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주일하고 하루 더입니다. 예, 총 6일 동안 이런 급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망했습니까? 시장 끝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끝났나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어디 없어졌나요? 이거 제로로 수렴되나? 이게 무슨 가상화폐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상화폐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가상화폐는 그 화폐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누구 하나 이렇게 하소연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은 망하면 그 앞에 가서 뭐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들어 누우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비빌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제로까지 이게 수렴하겠어요. 돈을 법니다. 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이게 기업들 다 돈 벌고 있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그 네이처셀 파문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주도주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이어서 화폐 전쟁까지도 확전되고 있으면서 정확히 또 확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한번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요 정도 선 부근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정상적인 만큼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마다 굉장히 많은 하락을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수는 전체 종목의 평균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사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대략 마이너스 15% 정도의 지수가 내려왔고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한 10%의 지수가 내려왔어요. 지수라는 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나 소나 이거 다 그냥 평균된 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목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얘가 여기서 내린들 어디까지 내리겠습니까? 여기서 내린들 뭐 그래 650선 여기까지 뭐 지금 남북 경협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장 분위기가 좋죠. 뭐 북핵 이슈도 없었고. 근데 막 이때가 한참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랬던 시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이렇게 올랐어요. 미사일 쏘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린 거지. 미사일 쏘고 했는데도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지금 다 상쇄하고서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 그냥 다 박살났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수출 못한다? 기업 가치가 제로가 됐다?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장은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짧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아까 그 저기 세리가 분석한 대로 이 전저점 여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전저점 여기 있고 그 선이 대략 740선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도 한 700, 지금 요건 깼으니까 뭐 여기 뭐 장대형, 아까 어디라고? 장대형봉의 중간? 그런 거 없는데? 아, 주봉이었지, 주봉. 장대양봉이 중간 어디냐, 여기. 750선. 예, 750선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게 정상인 상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볼까요? 욕심을 내본다면, 뭐, 주가가 그냥 막 이 상태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간다? 뭐, 그래가지고 막 3,000, 4,000 막 이렇게 간다?
뭐 그렇게 가면 뭐 합니까? 내 종목이 안 가는데 서서히 전체적인 종목이 하나씩 하나씩 같이 가는 게 좋지. 이렇게 막 지수만 미친 듯이 간다고 뭐 이게 그냥 시가총액 1등, 2등, 3등만 올라가면 지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쨌든 720선과 740선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의 이런 조정장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하락장까지는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한들 뭐 최대한 내려봐야 650선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굉장히 잘 견뎌 오셨어요. 여기 지금 이미 이만큼 또 이만큼 두 번에 걸쳐서 잘 견뎌 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650선까지 다시 내린다 한들 여러분이 이미 겪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한번더 내려면 정말 정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여기 지금 매물대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매물대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좀 그랬네. 매물대까지 있으면 정말 정말 그 진짜 종목처럼 딱 보였을 텐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수인 줄 아셨을 거예요. 좀 오늘 방송은 그냥 이런 흐름만 짧게 그냥 설명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어쨌든 너무 큰 상심을 하실 필요도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내려봐야 750, 740선에서 멈출 가능성 크다. 그리고 지금 이거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정세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내린다 한들 650선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장이 망했어. 650선까지 뭐 하러 갑니까? 거기까지 안갈 거예요. 그 전에라도 반등 줄 겁니다. 그리고 뭐 무역전쟁 이슈 단장 풀리고 트럼프랑 EU랑 지금 뭐 협상 다시 하고 있는데 뭐 그거라도 풀리면은 단기 반등 할 거예요. 이게 뭐 4.38%나 빠질 정도로 코스닥? 코스닥이 뭘 잘못했는데 오늘 뉴스에 뜨지도 않았어요. 오늘 뉴스에 뭐 오늘 뭐 기술적 하락이 나와가지고 뭐뭐 뭐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 위기가 왔다는 등뭐 그런 뉴스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또 코스피는 좋았거든요. 코스닥만 지금 이런 거예요. 코스피는 또 오늘 0.87%밖에 안 내렸어요. 내려봐야 얘도 뭐 얼마 안 내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2005년부터 지금까지 PBR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냥 요 점선만 보시면 돼요. 요 점선만 요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가치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주가 자산 가치는 증가했다. 그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 따라왔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IMF 터졌을 때 지수 한번 볼까요? IMF 우리가 그때 한 98년 정도 되죠?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98년 여기. 98년, 97년, 98년. 여기가 IMF 지수 IMF 때요. 500선 만들고서 2500선까지 지금 간 거거든요. 이게 뭐 97년 여기입니다, 여기. 뭐 근데 지금 이때야 뭐 벤처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가요. 이때 당시 저가가 605예요, 605. IMF. 지금 우리나라 IMF 터졌어요. 605까지 얘가 왜 가겠어요? 물론 갈 수도 있어. 근데 605를 깬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에 그만큼을 깨고서 이걸 내려간다고? 우리 얘네가 뭘 잘못했는데 코스닥이 이게 저평가를 받아도 유분수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결과적으로는 끌어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턱대고 에이 쳐물렸으니까 그냥 존버하세요 이런 대책 없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오면은 결국에는 수급에 받쳐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짧게 오늘 뭐 리딩한 것도 없었어요. VIP 방에서 리딩한 것도 없고 해서 짧게 오늘 거래한 것만 살짝 한번 보고 뉴스 한 10개 정도만 한번 쓱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반건조 오징어를 구워서 그 캔맥주를 따가지고 영화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자고 내일 또 내리면 그래 내리나 보다. 그러고 기다릴 거고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종목 좋은 거 골라가지고 또 호로록 해서 또 수익 낼거 내고, 그리고 또 급반등장이 온다? 그러면 주력주 중심으로 수익 내고,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뭔가 이 지수 가지고서 계속 쳐다보면서 오늘 내 종목 어떻게 하나, 손익 금액은 어떻게 하나,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짧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그러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세리생생 전화해보니까 밖에서 아까 뭐술 처먹고 있던데
아니 저 처먹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술 드시고 계신데 뭐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술 먹고 하면서 오늘 일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예, 내일 또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수들이 다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고수들 보면은 어떻게든 이 장세만 살아남자. 살아남으면 내가 죽지만 않으면 여기서 내가 내 멘탈이 죽지 않으면 내 계좌가 죽지 않으면 상장 페이지 되지 않으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고수들도 오늘을 잘 넘기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일찍 주무세요.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